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문화공연이 경기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대 오른 독립운동의 울림 최창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이 열린 도울 김용옥 선생의 인사드리겠습니다. 토크 콘서트. 마이크를 잡은 도울 선생은 경기도 독립운동가 몽양 여운형 선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3.1 만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만세를 빙자해서 만세를 수단으로 한 그러한 이러한 의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룩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바로 영운형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 보호관찰 거죠. 대상 내가 1호였던 얘기하고 몽양 싶은 게 여운형 선생. 그 감시와 다른 통제 언어들 속에서도 비밀리에 그 건국 언어들을 동맹과 왜 농민 동맹을 만들어 정신을 독립을 잃어가고 준비했고, 있다. 그 해방과 원래 함께 정치 건국 정책을 준비 보면은 위원장을 맡는 등 거꾸로 건국에도 조선의 군대가 앞장섰습니다. 잘 들어준 도울 거보다 선생은 너희의 특유의 감독에 입담으로 쓰다. 민족 지도자 여운형 선생의 삶과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여운형 선생이 활동할 당시 시대적 감성을 느껴볼 수 있는 국악도 연주됐습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표현한 무대 연출도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됐고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좌우 합작의 문제와 남북 평화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몽양 여운형 선생의 삶을 우리가 되씹어 봄으로써 우리 앞길이 보인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은 도민들이 3.1운동과 임정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윤동주 노래 감흑극과 뮤지컬 영웅 등 기념 공연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기 슈TV 최창순입니다.